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계안동, 부천 계안동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역공역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토사역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주변에 재래시장, 학군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집 앞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큰 슈퍼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되어 있고 집 바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일단 층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2층, 3층 기준층으로 해갖고 선택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식의 느낌 나는 그런 집. 그리고 집이 살짝 어두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블랙으로 필름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커튼을 다실 필요가 없고 외부와 차단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입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우측으로는 신발장이 위에 네 칸, 아래 네 칸 이렇게 나와 있고 밑으로는 띄움 시공과 라인 조명 등 다 들어가 있고 타일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하고 총 8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8칸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 바로 왼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팬트리 공간, 고가의 신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골프백, 캠핑 장비, 기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관 가능한 그런 넓은 사이즈의 팬트리 룸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중문이 삼연동 뭐 슬라이딩 중문 이런 게 아니라 통유리로 해갖고 중문이 나와 있는데 문도 상당히 무겁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빗살창은 이제 문익결로 해갖고 일반 그냥 디자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해갖고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측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으로 나와 있는데 살짝 집이 좀 어두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효과는 창문 필름 자체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은 이제 정말 개방감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거실 폭은 4300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쇼파는 5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TV 누는 공간 같은 경우도 아트홀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타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다른 장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TV 하나만 딱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위쪽에다가 이제 스크린 하나 설치하셔갖고 뭐 스크린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D자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은 밑에 무릎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식탁 놓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의자만 놓고 식탁 겸 뭐 요리대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벽면 쪽으로는 LED 조명 등 사이로 템바보드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화이트랑 우드톤으로 해갖고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좀 호텔식 느낌 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살짝 아이보리 그리고 위에는 화이트 그리고 중간에는 우드 그리고 여기 쪽에는 이제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 들어가 있고 후드는 천장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수납함 정말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쪽으로는 양문형 냉장고, 양문형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3단짜리 키친핏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깊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 사이즈 들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첫 번째 안방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14자 나오는 반듯한 정사각형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창문도 정말 개방감 있게 잘 나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부욕실은 이제 건식 타일로 해갖고 벽돌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뭐 별도로 환기창이 없다고 하더라도 습기나 습식에 정말 좋은 건식 타일이기 때문에 냄새 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없는 부부욕실이나 아니면 공용욕실 습식 타일 같은 경우는
이게 빨아들이는 그게 정말 좋기 때문에 냄새나 그런 것도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부부 욕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 젠다이선만 밑으로 해갖고 양변기랑 세면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방 보여드렸고 이제 넘어가서 맨 끝에 방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아이가 있으면 아이 방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다 들어가 있고 뭐 책상 놓고 책장 놓고 뭐 침대 놓고 해도 사이즈는 아이 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괜찮고 이 집의 장점은 별도의 커튼 같은 걸 안 달아주셔도 돼요. 왜냐 이런 식으로 블랙 타일로 해갖고 밖에서 차단되는 그 시선 차단이 완전 완벽하게 되는 그런 유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커튼은 안 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에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안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실 그리고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공용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입구부터 양변기랑 세면대, 젠다이선반,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공간 별도로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물받이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홈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뭐 기타 이런 것들 넣고 편리하게 쓰시라고 다 편의성을 갖춘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밑에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역류하지 않게끔 습식으로 건식 이렇게 병거라면서 사용하시라고 다 되어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괴안동에 나와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 금액대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와 있어요. 방 사이즈도 전부 다 크고 옵션도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별도의 뭐 돈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호텔식의 느낌 나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때 집은 끝까지 잘 보셨나요? 저는 내집장만TV 김부장이라고 합니다. 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집, 더 이쁜 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